오늘 김희숙 헌재 소장 임명 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정치적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이 인준 부결 이후에 여야 관계와 가을 정국이 어떻게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배승규 정치부장 나왔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김희숙 헌재 소장 인준이 오늘 부결된다고 상상도 못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출석의원 과반수가 이제 필요한데 네. 298명이 출석했죠. 네. 예, 의장 빼고 그런데 그러면 예, 정확히 150표가 있어야 되는데 5표가 부족했군요. 아, 정확히 2표가 부족한 2표가 부족한 겁니까? 네, 네. 147표 예.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아, 147표 이상이... 145표밖에 안 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표가 부족했군요. 네, 네. 예. 그런데 지금 이 상상도 못할 일이다. 네. 예, 이렇게 이제 이런 멘트가 나왔는데 그래서 한국당도 맹비난을 했는데 네. 지금 어떻습니까? 여당은 이제 앞으로 전면전 부리겠다는 겁니까? 네, 지금 오늘 여당 분위기로만 보면 청와대와 예. 이 전면전도 불사하겠다 이런 걸로 좀 비춰집니다. 예. 그래서 지금 오늘 탄핵 불복, 대선 불복이라는 언급까지 했는데요. 이 일부에서는 여당이 너무 쉽게 보고 지금 요번 표결에 응한 거 아니냐 이런 내부 예. 비판도 있긴 합니다만 이렇게 계속 밀리다 보면은 야당한테 계속 끌려갈 수 있거든요. 예.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야당과 타협 쪽보다는 이 야당의 인사 책임론을 걸어서 공격을 하면서 뭔가 여론의 힘을 빌어서 이 야당을 힘으로 제압하자 이런 전략으로 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더구나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예. 아직도 70% 안팎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럴 때는 오히려 강대강으로 가서 지지층을 결속시키는 게 이게 더 유리한 전략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초전박살 뭐 이런 느낌이 드는 네, 아주 결연한 네. 분위기가 감도는 것 같은데 지금 인준 부결 직후에 국정원과 법무부 장관이 이명박 정부 때 국정원 사찰 조사 결과 네. 이게 지금 보도자료로 다 나왔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저도 아까 받아봤는데 이준 대통령 친인척 특혜 대출 의혹을 또 오늘 공개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종걸 의원이죠. 네. 예, 거의 그냥 안 보이고 좀 연관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느낌 들더라고요. 글쎄요, 이제 이게 뭐 논리적으로는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 이 시점이 상당히 좀 공교로워요. 그리고 이것이 이종걸 의원이 얘기하고 또 법무장관이 받아주고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보도자료를 이례적으로 국정원이 길게 냈다든가 이런 것들이 좀 과거와 달라 보이는데 어쨌든 이 모든 공통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겨냥이 되면 이건 야당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사안이죠. 그러니까 예. 어떻게 보면 야당에 대한 경고 사인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데 여권으로서는 수비만 하는 게 아니라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예. 이런 전략으로도 비칠 수는 있는 겁니다. 예,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그 바둑에 나오는 개그입니다. 네. 예, 오늘 그 국민의당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한 셈인데 네. 앞으로 안철수 이제 체제 네. 예, 강한 야당 본색으로 갈 것이다. 이런 네.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안철수 대표가 취임할 때 한 게 바로 할 말하는 야당 그리고 중도 전국 정당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번에 그런 의지와 힘을 이번 표결을 통해서 보여준 거다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요. 아마 안 대표는 앞으로도 야당 본색을 더 강화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힘으로 존재감을 보여주는 거죠. 그럼으로써 중도와 중도 보수층의 예. 지지를 이끌어내겠다 이런 전략이 아닌가 싶은데요. 다만 한계는 있습니다. 그냥 호남 표심과 호남 의원들이 흔들릴 수 있거든요. 예. 자칫 너무 강하게 나갔다가 문재인 정부가 너무 각 세우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 호남표가 떨어져 나갈 텐데 그럼 호남 의원들도 흔들릴 수 있죠. 그러니까 아마도 예. 이 호남 지지율 때문에라도 어떤 일정한 한계는 있지 않을까 이런 전망입니다. 예, 말씀 고맙습니다. 예. 네.